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플라우벨님, 풀빵구리님, 어서 오세요. 우리 568님 오셨네요. 반가워요. 이제 자주 찾아오시네요. 예. 우리 568님이 이제 우리 식구가 돼가는 것 같아요. 우리 도라에몽님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자, 또 작가꿈님, 풀빵구리님, 네, 568님, 도라에몽님, 플라벨님,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를 통해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감성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는 낭만 대통령의 그림 추상화 향기가 여러분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친하고 싶은가 봐요. 자, 배경음악으로는 오늘도 여전히 김태현의 곡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형님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또 우리 4237님 오셨네요. 네, 반가워요. 이제 이렇게 자주 만나니까 꼭 한 식구 같습니다. 한 식구 같고 그러다가 이제 또 좋은 작품 발표하면 우리 한 식구가 또 좋은 작품 발표해서 좋고 또 그분이 문학상을 받으면 더 행복하고 또 그분이 저서를 내면 진짜 행복하고 그러죠. 예. 자, 낭만 대통령의 그림 추상화의 향기는 오늘도 마음속에 항상 행복이 가득할 때 있죠. 예. 마치 날아갈 듯이 온 아름다운 색감들이 양쪽 날개축지로 모여들죠. 그 안에 두 날개가 퍼덕이면 그 사이로 마음의 그 행복한 느낌과 감정이 막 용솟음 치죠. 그런 용솟음 친 그 속에 양 날개는 퍼덕이면서 계속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전경을 지금 추상화 향기로 그려봤습니다. 네. 우리 오사행님이 이제 흥부 가족이 돼간다고. 4237님도 이제 흥부네 가족에 동의하셨나요? 네. 자, 오늘은, 유머 코너입니다. 유머 코너. 오늘은 어떤 유머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드릴까요? 우리는 오늘은 이제 중국으로 가볼까요? 예, 중국의 진나라로 가봅시다. 중국의 진나라에 자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자장이라는 사람. 이 자장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평생 벼슬을 하기 싫어했어요. 벼슬을 하지 않겠다고. 예. 그는 젊어서는 사냥을 즐겨 했지만 중년 이후로는 낚시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미생활이 젊었을 때는 사냥, 그리고 중년 이후에는 낚시,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벼슬은 싫어하고.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왜 실력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벼슬도 하지 않고 이렇게 취미생활을 하느냐.
그것도 옛날에는 왜 사냥을 했는데 요즘에는 낚시만 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차장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 내용이 그거죠. 이제 둘다 사냥이나 낚시나 둘다 살생이 아니냐, 살생. 그러니까 뭐 젊어서는 사냥을 했지만 중년 이후에는 낚시를 즐긴다 하지만은 둘다 살생이라는 점에서 같지 않느냐. 사냥을 그만두고 낚시만 하신다니 이해가 잘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차장이 이렇게 살며시 웃으면서 이렇게 대꾸하더래요. 사냥이란 말일세. 사냥은 내가 따라가며 쏘는 것이 그 사냥이지만은 낚시는 그렇지 않다네. 낚시는 저쪽에서 나를 따라온다네. 이렇게. 둘다 그만두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너무 심심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내가 쫓아가는 사냥보다는 저쪽에서 따라오는 낚시를 태겠다네. 그게 한결 마음이 편하거든, 이렇게. 이 진나라 때이 학자인 이 자장의 말이 우리를 뭔가 가슴을 찡 울리네요. 왜 이분은 그렇게 평생 벼슬을 하기 싫어했을까요? 유일하게 있는 게 취미가 사냥과 그리고 낚시였는데 왜 젊었을 때는 사냥을 즐기다가 그만두고 왜 낚시를 중년 이후에는 낚시를 즐기십니까? 둘다 살생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냥은 내가 따라가며 쏘는 것이고 낚시는 저쪽에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둘다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무료하니까 내가 따라가는 사냥은 놔두고 저편에서 따라오는 낚시는 내가 취미로 즐긴다네. 이런 참그 자장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왜 이분은 벼슬을 하지 않으려고 했을까? 학자의 길을 끝까지 가고자 하는 이 자장의 깊은 내면을 만나고 싶네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물어볼 때 이렇게 유머로 대답할 줄 아는 우리 자장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자, 우리 4237님, 또 풀빵구리님, 플라우벨님, 오, 3237님 오셨네요. 3237님은 또 오시자마자 별풍선을 또 쐈네요. 예, 고마워요. 예. 왜? 3237님이 왜 찬밥이요? 아니라니까. 아니, 3237님이 왜 찬밥이냐고. 다 3237님 좋아하는데. 예. 태영군한테 다 뺏겨버렸나요? 예. 태영군은 지금 그 외딴 집에서 그 혼자 밥을 먹어가면서 뭔가 창작에 몰두한대요. 작곡에 몰두하는 건지 소설에 몰두하는 건지 물어보진 않았는데 지금 혼자 어디 빈집에서 자취하면서 창작에 몰두한다고만 전해 들었어요. 예. 뭐 좋은 또 작품이 나올 것 같네요. 예. 식사를 제대로 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우리 3237님 뭐 외로워 마세요. 외로워 마세요. 여기 낭만 대통령도 있잖아요. 외롭게 사는. 그러니까
외로움 마시고 그냥 음악 즐기세요. 외로우면 음악 즐기면 되고 또 앞으로 낭만 대통령 문학 토크 2시간 동안은 외로울 필요 없어요. 예. 자, 오늘은 또 예, 유머 코너 다음에 예, 감동 에피소드 코너죠. 오늘은 이분을 소개할까 해요. 이분 이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분 이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누군지 아시겠나요? 예, 누군지 아세요? 야, 우리 플라벨 님이 시네라 가족이라고, 와.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예. 예. 차인표의 아내, 시네라. 예, 시네라. 그리고 아들 차정민이, 예. 그리고 입양한 두 딸, 차예은, 차예진. 예. 예은이가, 언니고, 예진이가, 동생이죠. 예은이하고 예진이는 입양한 딸이고, 차정민은 이제, 예, 시네라, 또, 차인표 부부 사이에 난 아들이고, 그렇습니다. 우선 이 시네라 차인표 부부가, 많은 그, 이렇게 자선 사업을 한다는 거죠. 예. 또 하나는, 이런 자선 사업을 뭐,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 필리핀과 동인도에서 예, 봉사활동도 하고 또 계속 지속적인 이런 그 자선사업체의 홍보대사로 활약을 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구호활동을 펼치고 예, 지금도 그 10여 명의 필리핀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지금 이분에게 지금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그보다는 이 시네라의 그 넓은 가슴이랄까요? 예. 그걸 오늘 좀 얘기해 볼까 해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탤런트 겸 영화배우인 차인표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 그 중학교 때 그러니까 이제 충암 초등학교 나와서 연서 중학교 다닐 때 이제 부모님이 이혼한 거예요. 이제 혼자 그 어머님이 이 아들을 키우다가 좀 버거웠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거죠. 예.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아들을 키운 거죠. 차인표를 키웠는데 차인표를 키웠는데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대학을 나왔죠. 대학을 나왔어요. 대학은 뭐 예, 번듯한 대학을 나왔어요. 예, 뉴저지 주립대학 거기 그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그 한진해운 미국 지사에 이제 예, 근무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차인표는 첫 번째 결혼을 했어요. 한국계 여성하고 결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이제 성격 차이로 곧바로 이혼하게 돼요. 그래서 뭐 자식도 없이 이혼하게 됩니다. 에, 이런 그 이제 첫 번째 결혼 생활의 실패가 좀 마음이 아프게 또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한동안 좀 돈에 집착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다고 해서 이혼해버린 아버지한테 손을 벌릴 수는 없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한동안 보냈던 것 같아요. 예, 뭐 주머니에는
단돈 300원밖에 없었다고, 예,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 뭐, 취직이 안 되니까, 뭐, 이력서를 한 200군데 보내봤지만, 연락 온 데가 없어서, 굉장히 그,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학원 강사도 알아보고, 어떻게든지 그, 이제 한국에서 버텨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뭐, 아버지에게는 손을 벌릴 수 없는, 뭐,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어렵사리, 그렇게 최선을 다한, 이 결과, 이제, MBC 공채에 이제, 채택이 된 거죠, 차임표가. 그래서 그 가난의 서러움을 이제 그 탤런트로 이제 한을 푼 거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시절에 시네라를 만나게 된 거죠. 그 시네라를 만날 당시에 시네라는 그 자기 이상형이 차인표는 아니었대요. 왜냐하면 너무 그 강하니까 차인표가 그냥 성격이 좀 강하잖아요. 예. 그냥 뭐 그냥 빈틈이 없고 뭔가 이렇게 강인한 인상 이런 것보다는 신혜라는 좀 낭만적인 그런 사람이 이상형으로 여겼던가 봐요. 너무 강한 인상이어서 내 스타일은 아니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 그런데 이제 차인표가 인기가 오르면서도 한결같이 겸손한 모습을 보이니까 좀 관심은 가졌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이트 신청을 해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사귀는데 아직은 이제 뭐 꼭 결혼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네라의 친구가 그 기자였는데 특종을 내고 싶어서 두 사람의 열애 사실을 그냥 이제 터트려 본 거죠. 그래서 좀 기분 나빴지만 뭐 어차피 뭐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뭐 그냥 좋게 됐다. 그러니까 시네라가 이제 친한 친구가 기자였는데 미안하다고 하더니 열애설을 터트려 버렸다. 지금은 고맙게 생각한다. 만약 그때 터트리지 않았더라면 그 비밀리에 연애를 하다가 아마 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네. 우리 파리님이 그 어제는 늦은 시간에 왔는데 오늘은 빨리 와가지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세요. 예. 네. 우리 오리팔님이 방송이 재미있는데 잠이 오냐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예. 우리 차인표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 뭐 여러분들이 차인표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봐요. 근데 사실은 그 뒤에 이 대인 시네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네라가 이 대인배 기질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그래요. 그 얘기를. 시네라는 뭐 이렇게 곱상하게 생긴 이런 낭만파 한 여성이지만은 그러나 그 차인표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화목한 가정생활을 꾸릴 뿐만 아니라 이제 분명히 차인표와 시네라의 그 친아들인 차정면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속에서도 입양을 시도를 해요. 예, 입양을. 이 시네라의 품이 얼마나 넓은가 봐보세요. 아들이 있으면 그 하나로 충분하잖아요. 근데 입양으로 두 딸을 데려다가 키웁니다. 예. 예. 지금 그 사진에 있는 예진이하고, 예은이하고 예진을 데려다 키우는데,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 입양한 딸들에게 아기 때부터 그 낳은 오빠는 평범한 관계고 너희들과의 특별한 관계라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이제 큰딸이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그래서 상처받을지 모르겠다고, 그런 생각에, 그 딸의 반에 가가지고, 시내라가 강의를 해요. 그때 이제, 그 내 딸이 입양하다. 이거를 아이들에게 밝혀요. 그때까지는 아이들이 몰랐죠.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놀라고, 그때는 딸이 고개를 숙이고 얼굴이 빨개졌지만,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지만, 그러나 한 번은 아픔일 수 있지만, 공개하면 그걸로 끝인 것 같다. 아, 이런 그 시네라의 마음. 결국은, 딸들의 입양 사실을 학교에 또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가서 강의까지 하면서, 여러모로 신경을 쓰면서 결국 공개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2011년에는 이제 자궁 적출 수술을 해요. 원인은 뭐 자궁 근종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 기사를 그냥 언론에서 크게 그냥 대대적으로 보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인표는 화가 나가지고 이제 고소하겠다고 이렇게 벼릅니다. 근데 그 시네라가 이걸 말려요. 그 사람들 직업이니까 그냥 용서해 주자. 예. 그래도 이제 차인표가 분을 안 사귀니까 그때 이제 시네라가 이런 말을 해요. 내 자궁이야. 나 둬. 이렇게. 이야, 이 시네라 이 한마디. 내 자궁이야. 나 둬. 남편에게. 남편이 고소하겠다 하니까. 그러면서 시네라가 이렇게 말해요. 세상 모든 일이 내가 좀 참고 손해보면 다 해결되더라고. 이런 사람. 어느 날 이제 그 기부금을 이제 자선단체에다가 내려고 이제 차인표가 이제 아내한테 상의하고 이제 5천만 원을 기부를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내가 이 시네라가 5천만 원을 더 거기에 보태주는 거예요. 예. 이것 보고 굉장히 놀랬대요, 차인표가. 솔직히 5천만 원만 기부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1억 원을 하자고 하더라. 평소엔 작은 걸 하나도 아끼는 사람이 5천만 원을 더 내놓은 걸 보고, 좀 놀랐다고. 예. 이 시네라의 통큰 기질. 아, 대인배잖아요, 대인배. 예. 그리고, 입양아도 둘 데려다가, 이렇게 예쁘게 딸을 키우고 있고, 또 계속 그 필리핀과 동인도에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10명의 그 필리핀 아이들을 계속 후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시네라 차인표 부부가 갖고 있는 그 청남동 빌딩, 그거를 아이의 그 아이 어린이 돕기를 하는 그러한 사업체에는 굉장히 50% 싸게 이렇게 임대를 해주는 뭐 이런 그 멋쟁이들이 이 시대에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바로 스타인데도 전혀 스타로서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앞장서서 그 최선을 다하는, 야, 이러한 멋진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시네라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어요. 그죠? 아마 시네라 이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좀 제대로 돌아갈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이렇게 좀 뼈대가 있는 이런 사람을 대통령을 시켜야 돼요. 예.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다면 이런 분들을 대통령으로 보내야겠죠.
그리고 챔피언은 국무총리 시키고 신혜라는 대통령 시키고. 예. 그러면 우리나라가 좀 멋진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예.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대인배 이 신혜라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물론 뭐 같이 사는 차인표도 만만치 않은 대인이죠. 네, 이두 사람에게 또 같이 살아가는 우리 차정민 아들 또딸 애은이와 예진에게 또 대인배인 신혜라와 차인표 이두 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네, 멋지죠? 자, 우리 오케이님 오셨네요. 예, 전에도 방송 시청해 주셨는데, 야, 오늘 다시 찾아와 주셨네요. 네, 이게 자꾸 찾아오면 안 돼요. 찾아오면 이제 제 방송에 이제 팬이 돼가지고 밤마다 밤 10시 되면 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적절하게 빠져나가세요. 이제 한번 이제 발을 디디면 이제 67년간 이 방송 들어야 되니까 이제 밤 10시부터 12시는 이제 뭐 영화도 못 보고 데이트도 못 하고 술도 못 먹고 나이트클럽도 못 가고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뻥 빠지기 전에 얼른 도망가세요. 오케이님. 오케이님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네. 568님, 플라워빌님, 어서 오세요. 568님은 제 목소리가 여성답고 잔잔하다고 그러셨네요. 제 목소리도 좀 약간 여성답지 않나요? 우리 플라워빌님, 지금 목소리가 부드럽다. 그대로 유지하세요. 이랬는데. 그럴까요? 원래 제 목소리는 약간 좀 코맹맹이 소리 같이 저는 좀 싫어했는데, 어쩔 거예요. 뭐, 방송하는데 다른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래도 그 외계인이기 때문에 그 지구에 오기 전에는 그 목소리가 괜찮았다고 평가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모델 일도 하고, 그 연극도 좀 하고 그랬는데, 외계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지구 오니까 목소리가 별로, 아, 진짜라니까요. 그 외계 목소리, 예, 들어보실래요? 외계 목소리는 굉장히 달라요. Love so for a polystyrene, try to kiss them in now. Love for a polystyrene, call in. Love for a polystyrene, say la for in tray, say oh. 틀리잖아요. 지구의 목소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지구의 목소리는 약간 코맹맹이 소리 같이 들리는데, 우주에 살 때, 외계인으로 지낼 때는 뭐, 그런대로 목소리가 괜찮다고. 아, 회장님이 이제 잠이 깼나요? 잠이 올 때는 커피 한잔 하시라 그 말입니다. 예. 깜짝 놀랐는가요? 네. 자. 아, 우리 신혜라, 대인배 신혜라와 대인배 우리 차인표, 그 가족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멋쟁이들이 참 많죠? 우리 곁에 멋쟁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우리 김태형 군의, 신곡을 들으시면서 또 낭만 대통령의 그림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세상은 밝은 만 있는 건 아니겠죠. 밝게, 해맑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어둠으로 자꾸 들어오는 그러한 물결이 있죠. 아, 높은 울음자리님, 오셨네요. 반가워요.
지금 나가는 곡이 방금 들어온 높은 음자리 김태현의 곡입니다. 혼자 자취하면서 창작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는데 걱정이 좀 됩니다.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형 군 만세. 아, 라면으로 해결하고 있다고요? 안 돼요. 라면은 안 됩니다. 정라면을 먹고 싶으면 양파하고 버섯을 꼭 넣어서 먹어야 돼요. 그냥 라면만 먹으면 안 돼요. 우리 김태형 군의 아름다운 곡을 들어봤고요. 방금 김태형 군이 혼자 자취하면서 창작활동 한다고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라면을 먹는데요. 예. 우리 풀빵구리님이 밥 해주러 가야 되겠다고. 그 라면을 뭐 어쩔 수 없죠. 라면이라도 먹어야 되니까 그거라도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라면을 먹을 때는 그 양파하고 버섯을 꼭 넣어서 먹어야 돼요. 예. 라면만 먹으면 안 돼요. 예. 그거는 한두 끼니는 괜찮지만 한 3개월 지속되면 굉장히 안 좋아요, 몸이. 예. 꼭 명심해야 돼요. 그 재능 있는 사람들은 몸을 보호해야 돼요. 몸을 함부로 그렇게 다뤘다가는 장수를 못해요. 봐봐요. 재능 있는 사람들은 장수를 해서 정말 좋은 작품들을 많이 이 땅에 남겨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재능 있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빨리 죽잖아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재능 있는 사람 다 빨리 갔어요. 이상 빨리 갔죠. 김소월 빨리 갔죠. 이런 뭐 재능 있는 사람들이 너무 빨리 갔어요. 마이클 잭슨이 말이죠. 50세 이렇게 가버렸어요. 근데 만약 마이클 잭슨이 80세까지 산다 해보세요. 그러면 30년 동안 얼마나 아름다운 곡들이 많이 나왔겠어요. 그래서 이 재능 있는 사람들은 특히 먹는 거 조심하고 그래서 장수해야 돼요. 그래야 국가의 보물들이 빨리 가서는 안 돼요. 알았죠? 절대 라면만 먹어서는 안 돼요. 네, 경고합니다. 예, 김태형 군 라면만 먹어서는 안 돼요. 절대 그건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네, 예. 예. 양파에다가 해물 넣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버섯 넣고 꼭 그렇게 해서 먹어요. 전 그 남한테 의존할 필요 없어요. 거기 가면 시장에 가면 그 양파, 해물, 그다음 버섯 그건 이렇게 그 이렇게 한 사발씩 넣고 팔아요. 예, 보통 뭐 5천 원에서 만 원 사이. 그건 뭐 3만 원 사면 넉넉히 줘요. 그것다 넣고 가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라면 늘 양으로 딱 나눠서 이렇게 분리해서 넣어놔요. 예,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라면 끓일 때 넣어서 먹으면 돼요. 알았죠? 라면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 선배가 말할 때는 들어줘야 돼요. 알겠죠? 우리 3278님 단비가 날리우는 낭만한 사발. 마음이 살찌도다 이렇게. 와, 우리 이제 3278님이 이제 댓글도 시예요. 댓글도 시. 자.
아, 우리 풀빵구리님 아들은 그렇게 끓여줬더니 라면 끓여달라는 소리를 안 해요. 네, 그러죠. 우리 마이클 잭슨 참 안타까운 나이에 가버렸어요. 네. 라면 본연의 맛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다 몸버려요. 네. 제발 라면 본연의 맛 즐기다가 몸간 사람 많아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에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입니다. 네. 오늘 또 다섯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이 이제 한 달째 됐는데 이제 6개월 동안은 이렇게 좀 쉬운 걸로 하겠어요. 근데 이제 6개월 지나서부터는 좀 깐깐한 문제들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 좀 쉬운 것들 여러분들이 미리 정리를 해야 돼요. 미리 정리를 해야 나중에 이제 어려운 문제들로 들어갈 수 있죠. 네. 자, 오늘 다섯 문제입니다. 이 다섯 문제를 또 푸는 동안에 우리 김태현의 곡을 여러분들이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라면에 되도록 치즈 넣지 마세요. 예, 어쩌다 한 번은 좋은데, 예, 자주 넣지 마시고, 꼭 넣어줘야 될 게, 양파, 그리고 버섯, 이거는 꼭 넣어주셔요. 알았죠? 자, 맞춤법 띄어쓰기. 예, 1번. 1번. 자, 왜 이렇게 푸는 사람이 없나요? 이 채팅창에도 풀어주세요. 예. 눈으로 마지 마시고, 뭐, 창피하다고, 틀릴까봐 창피하다고 그런 사람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창피하더라도 막 부딪혀야 돼요. 한번 창피한 그거는 절대 안 잊어요. 예. 그래서, 창피함 한번 당하는 게 낫지, 또 잊어버리고 하는 것보다는, 창피를 당하셔야 돼요. 자꾸 창피를 당하면 이게 다듬어져요. 문장도 다듬어지고, 맞춤법 띄어쓰기도 다듬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라면 먹고 그 우유는 안 돼요. 우유는 하지 말고 두유. 두유는 마셔도 괜찮아요. 우유는 드시지 마시고 두유는 좋습니다. 자, 맞춤법 띄어쓰기 1번. 아무튼 앞에가 맞나요? 아무튼 뒤에가 맞나요? 아무튼 그 사람이 좋다. 예. 아무튼 김태현이 좋다. 아무튼 라면을 먹든 말든 김태현이란 인간이 좋다. 이렇게. 이때 아무튼은 소리난 대로 적어요. 아무튼이 맞아요. 아무튼. 이렇게. 아무튼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한바터면 넘어질 뻔했다 이럴 때 넘어질 리을 관형사형 전성음이니까 뻔히 명사예요. 뻔했다 이렇게 넘어질 뛰고 뻔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하마터면은 한바터면이 아니고 하마터면이 맞아요. 하마터면이 맞고 그다음에 하여튼 방향은 사랑 쪽이다. 예. 하여튼 어떻든 결론은 내 인생 방향은 사랑을 향해 가겠다. 예, 이럴 때 하여튼 이것도 뒤에가 맞아요. 하여튼 예, 하여튼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4번은 원래는 더욱이 앞에가 맞았었어요. 근데 이제
89년 그 3월 시행령이었죠. 지금 이제 다시 또 시행령이 바꿔지긴 했습니다만은 더욱이라는 부사가 있죠. 그러면 더욱이 부사가 있을 때는 이만 붙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뒤치가 맞아요. 네. 그래서 더욱이는 더욱 이 부사가 있죠. 거기다 이만 붙일 수 있으면 그렇게 하자. 더욱이라고 하는 이걸 살리자는 거죠. 그래서 더욱 그다음에 거기다 이만 붙여요. 더욱 이 이렇게. 더욱 이 이렇게. 예. 우리 풀빵구리님이 뒤라고 그랬죠? 맞네요. 예. 그 다음에 5번은 오뚜기 할 때, 오뚜기 서 있다 할 때, 오뚜기, 예, 서 있다 할 때는 오뚜기는 상품명이에요. 앞에 치는. 뒤에가 맞아요. 오뚜기에다가 이를 붙이니까. 오뚜기 서 있다. 이렇게. 오뚜가니 서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5번은 뒤에가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1번은 아무튼 그 사람이 좋다. 뒤에가 맞고요. 그 다음에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하마터면 뒤에가 맞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방향은 사랑 쪽이다. 하여튼 뒤에가 맞고요. 그 다음에 더욱이 좋은 것은 행복이다. 예, 이것은 더욱이 뒤에가 맞고요. 오똑이 서 있다. 오똑이 서 있다. 이것도 뒤에가 맞습니다. 예. 자, 몇점 맞았나요? 우리 풀빵구리님, 3278님, 5546님, 몇 점인가 보세요. 플라벨님, 82님, 4237님, 0723님, 568님, 너푸름자리님, 예, 몇 점인가, 몇 점인가 밝히셔야 돼요. 50점 이하면, 조용히 이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방을 나가주시고, 그리고 내일 방송도 쉬시고 모레 방송에 오시면 돼요. 네. 근데 만약 나가기 싫으면 만약에 싫으면 마음속에 행복하다 그런 느낌이 들면 뭐 점수가 50점 이하도 앉아 계셔도 돼요. 예, 마음이 행복하다 이런 사람. 예, 마음이 행복하다 그런 느낌이 들면 앉아 계셔도 됩니다. 누구요? 3278님이 100점 맞았어요? 와. 예. 풀빵구리님 80점. 5546님 올백 맞았고. 와. 예. 우리 4237님 80점. 올백은 인간미가 좀 떨어진대요. 예. 그래요. 568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런가요? 우리 오사장님 모처럼 100점 맞았다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를 넘어서 또 우리 낭만 대통령의 그림 추상화 향기 또한점 구경하면서 우리 김태현의 이 멋진 곡을 한번 또 선물 받기를 바랍니다. 다음 코너는 편 기법 코너입니다. 편 기법 코너. 3278님, 문제 주시는 것은 1번만 잘 푸시면 나머지는 모두 연관. 근데 눈치를 챘네요. 그래요. 우리 높은 놈자리님이 들어와서 이렇게 자신이 창작한
그런 곡을 들으니까 행복하죠. 예, 행복하죠. 그리고 우리 다, 3278님, 또 풀빵구리님, 뭐, 플라워밸리 전부, 5546님, 전부 우리 태연군의 그 음악을 참 좋아해요. 예, 좋아해요. 축하해요. 자, 낭만 대통령의 그림, 추상화 향기를 또 구경하셨나요? 여러분 내면에 솟구치는 다양한 감성들, 그 감성들, 그 무의식의 감성들을 이렇게 색깔로 표현해 본 거예요. 네. 자, 오늘은 또 표현 기법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유치한의 깃발을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그 상징적 이미지, 비유적 이미지, 지각적 이미지를, 이렇게 공부를 해 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각적 이미지 중에서 7가지 이미지를 다 공부하면 우리가 공감각 이미지를 공부한다고 그랬죠. 예, 지금까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기관감각, 근육감각 이렇게 7가지 이미지를 시의 예를 들어서 사례를 들어서 다각적으로 살펴봤어요. 자, 오늘부터는 공감각 이미지를 해드릴까 해요. 예, 이 공감각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익혀두면 웬만한 사람은 다 시를 쓸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왜그 시적 재능이 있거나 집안에 그 시인이 있거나 또는 뭐 조상 대대로 그 문장가 집안이거나 이런 사람은 제게 배우러 올 필요 없다가잖아요. 제게 배우러 올 그런 사람은 누구냐면 시적 그런 소질이 없는 사람들, 시인으로서의 뭐 소질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가문에 또는 그 집안에 또는 조상 어떤 누구도 시쓴 사람이 집안에 없다고 하는 그런 집안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내가 자신한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에게 이렇게 공감각 이미지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시를 써와요. 예, 그것도 상당히 점수가 높은 시를 써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예, 공감각 이미지만 잘 활용하면 누구든 시를 쓸수 있다. 예, 그리고 제가 그거를 다 입증했잖아요. 예, 지금 제가 가르친 이런 그 문호들 중에 작가로 데뷔해서 예? 작가로 활동한 사람이 이제 306명째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지금 시집을 비롯해서 저서를 수필집 또그 소설집, 꽁트집 이렇게 내는 분들이 100여 권의 저서를 냈잖아요. 입증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시인으로서의 소질이 없다. 나는 글 쓰는 능력이 없다. 나는 표현력이 너무 약하다. 이런 사람들 오시라니까요. 오셔서 같이 공부해 보자고요. 그러면 왜 내가 시를 쓸수 있는가? 그 기본, 그 발판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 공감각 이미지예요. 공감각 이미지만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시를 쓸수 있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자, 깃발. 유치한 시인의 작품입니다. 자, 깃발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배경음악은 항상 김태현의 곡이 배경음악으로 깔립니다. 깃발 유치환.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해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아의 손소음.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고운 이념의 표태 끝에 예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예. 자, 유치한 시인의 깃발을 지금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러분도 한번 다시 읽었죠? 예. 이 속에 어떤 기법들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간과학 이미지 측면으로 한번 보고 볼까요? 자, 깃발이 있어요. 깃발이. 깃발이 있는데, 깃발이 지금 펄럭이고 있단 말입니다. 바람에 의해서. 그래서 깃발을 해놓고, 이것은 그랬으니까, 이것은 깃발이겠죠?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게 소리 없는을 놔두면, 이것은 아우성, 이거죠. A는 B, 그죠? A는 B. 그럼 A는 B는 메타포죠? 메타포. 은유입니다. 은유기법이에요. 예, 암유법이라고 하죠. 암유법. 이것은 깃발, 이건 원관념이고, 아우성, 이거는 보조관념이에요. 근데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바로 연결시켜버려요. 이것은 무엇이다, 이거죠. 깃발은 아우성이다, 이렇게. 바로 연결시켜보면 이거를, 바로 은유법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메타포. 그리고 한자 말로는 암유법. 암유법. 직유법은 시밀리, 그리고 명유법이라 하고, 메타포는, 이거는 은유법이라 하고, 또 암유법이라 해요. 그러니까, 직유법은,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인 듯, 뭐뭐인 양, 뭐뭐 듯이, 이런 것들을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넣어가지고 연결하는 법이고, 이 메타포, 은유는, 이것은, A는 아우성, B, 이것은 B, A는 B, 이렇게 바로 연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가운데 납땜질이 없죠. 뭐뭐처럼, 뭐뭐인 듯, 뭐뭐인 양, 뭐뭐인 듯이, 예? 뭐뭐 같이, 이런 그 연결어가 없어요. 연결어 없이 그냥 바로 A는 B, 이렇게. 이것은 아우성, 깃발은 아우성, 이렇게. 바로 연결시켜버려요. 예, 이게 바로 메타포 또는 은유법 또는 암유법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깃발에서 처댕은 메타포를 사용했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 깃발은 지금 펄럭이고 있어요.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죠? 시각 이미지죠? 시각 이미지요. 근데 이 시각 이미지를 아우성, 주어는 시각 이미지요. 눈에 보이니까 깃발이. 근데 아우성, 그거는 소리가 아우성이니까 소리잖아요. 소리가 들리니까 청각 이미지죠. 이게 시각 이미지를 주어로, 그 다음에 뭐이다 아우성, 요거는 소스러에 해당되는 것은 청각 이미지를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시각 이미지를 청각 이미지와 바로 연결시켜 버리는 거죠. A는 B 이렇게 구성으로. A는 시각 이미지, B는 청각 이미지. 근데 가운데다 또뭘 넣어놨냐면 소리 없는 아우성이야. 소리 없는 아우성. 그러니까 그 아우성이란 청각 이미지를 썼는데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뭘알수 있는 거예요? 깃발이 지금 이 실제 과자는 뭐 교실 안에 있거나 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깃발은 저 뜰하게 있거나 아니면 운동장에 있거나 운동장 가에 있거나. 그러니까 창문으로 창문이 닫아져 있기 때문에 바람 소리나 깃발이 펄럭이는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막 펄럭이고 있으니까 아우성 치고 있는 듯한 느낌은 만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깃발이야. 깃발인데 그게 아우성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창문 안에 거실이나 교실에 있는 실제 과자가 저쪽 운동장 가에 또는 뭐 뜰하게 있는 그러한 깃발이 막 펄럭이는 것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아우성 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 교실 안이나 거실에 있으면 그 펄럭이는 소리는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리 없는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깃발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렇게 함으로써 시각 이미지와 청각 이미지를 이렇게 결합시켰어요. 그래서 뭐 됐냐면 원래 시각 이미지인데 눈에 보이는 펄럭이는 깃발은 시각 이미지인데 그거를 뭘로 전이를 시켜버렸어요. 예.
아우성으로 청각 이미지로 전이를 시켜버렸잖아요. 우리 높은 음자리님이 은유와 상징의 차이도 궁금하다고 그랬는데, 자 봐요. 은유는 A는 B다 할 때, A와 B가 선명해요. A가 B가. 그리고 상징과는 달리, 은유는 A가 말하는 바, B가 말하는 바를 찾아낼 수 있어요. 찾아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뭐냐? 그러면, 아, 이건 깃발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상징은 찾아낼 수가 없어요. 꼭 깃발만은 아니에요. 소리 없는 아우성이 상징하는 바가 무한히 펼쳐졌을 때, 그럴 때는 상징에 속해요. 그러니까 은유하고 상징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렇게 보조관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은유, 즉 메타포는 선명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상징, 심볼은 그걸 선명하게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의미가 다양하니까. 예를 들면, 보일 듯 따오기, 따오기가 그러잖아요. 따오기는 보일 듯 보이지 않는 뭐 따오기라고. 그때 보일 듯 보이지 않는 그 의미들은 상징이에요. 심볼이에요. 근데 아, 소리 없는 아우성 이거? 아, 깃발이에요. 이렇게 딱 찾아버리잖아요. 그럼 그건 메타포예요. 그 대신에 메타포와는 A는 B다. 이렇게 바로 연결해야 돼. 깃발은 아우성이다. 이렇게 바로 연결하는 거고. 은유하고 직유가 다른 점은 직유는 A와 B 사이에다가 연결을 넣어요. 호수처럼 맑은 내 마음, 이러면 마음과 호수 사이에다가 호수처럼, 이렇게 처럼이라고는 연결을 넣는 버릇이 있어요. 그런데 은유는, 메타포는 처럼을 안 넣어요.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가버려요.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그러면 호수는 뭘 의미하냐? 그러면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 호수요. 이렇게 딱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봐봐요. 자, 내 마음에 십자가가 빛나고 있어요. 이렇게. 내 마음에 십자가가 빛나고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가 뭘 말하는 거냐고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 틀려요. 내 마음 속에 십자가가 빛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봐요. 그럼 십자가가 뭘 의미합니까? 이렇게 독자들에게 물어보면 답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는 상징이라 그래요. 근데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럴 때이 호수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요. 실제 화자의 마음을 그렇게 말했네요. 이렇게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은유예요. 그러나 은유하고 직유는 다르다 그랬죠? 은유는 아내그 직유는 호수처럼 맑은 마음은, 그러면 마음하고 호수를 처럼이라는 것으로 연결시켜 버리는 거고, 연결어가 있어요, 항상. 그러나 은유는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A는 B 바로 연결시켜 버리는 게 메타포고, 은유고. 그다음에 아까 처럼이라고 하는 연결을 사용한 것은 호수처럼 맑은 마음, 이렇게 했으면 그거는 시밀리, 직유법에 해당되고. 알겠죠? 그래서 직유법과 은유법, 시밀리와 메타포는 이 원관념이 의미하는 바, 보조관념이 의미하는 것을 찾으라면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상징은, 심볼은 그렇지 못해요. 내 가슴에 십자가가 빛나고 있네. 도대체 십자가는 뭐예요? 이렇게. 한용운의 시에서 님이 그래요. 님이. 노스텔제가 사람이냐. 아이, 향수. 노스텔저, 예? 향수, 고향을 그리워하는 어떤 마음, 노스텔자라고 하잖아요.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죠? 자, 이제 이해가 됐나요?
예, 높은 음자리님. 네. 아, 높은 음자리님 말했네요. 노스텔자는 향수란 뜻이라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자, 상징과 은유와 그리고, 직유, 이 차이, 시밀리와 메타포와 심볼의 차이, 이해가 되죠? 예. 앞으로 계속 이런, 문학 용어들은 제가 해 드릴 테니까, 예, 뭐, 조급해 하지 마시고, 천천히 가시면 돼요. 예, 다, 시를 설명하면서 다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안한 가운데, 예,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1호 일사님 오셨네요? 예, 멋져요. 그냥 향수라 하지, 뭐, 이렇게. 아, 이 시를 쓸 때는, 그 외래어가 막 유입될 때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외래어 하나씩 쓰면 굉장히 지적인 냄새가 났고 그럴 때였기 때문에 간혹 하나씩 이렇게 시인들이 자기 시에 외래어를 하나씩 끼웠어요. 예, 좀 이해해 주세요. 예, 귀엽잖아요. 귀엽잖아요. 예, 그리고 또 유찬 씨는 상당히 그 의지의 시, 강한 의지의 시를 이렇게 쓴 시인 중에 한 분이죠. 예, 이분도 그 당시에 이제 외래어가 좋아 보였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씩 끼워 넣습니다. 지금은 아마 향수로 쓸것 같아요. 예, 지금은 노스텔지아라고 쓰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이게 귀웠는가 봐요. 예, 그렇잖아요. 그 간혹 그 무슨 뭐 디자이너들이 그 얘기 도중에 외래 하나씩 뭐싹 넣어서 말하면 좀 지적인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간혹 끼잖아요. 뭐, 시크하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그, 외래어를 하나씩 넣어서 말하는 그 디자이너들 모습 보면 이해가 되죠? 예. 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일행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 유치한이 깃발을 쓰던 당시는 한국 현대시의 초기이기 때문에 이 공감각 이미지를 사용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공감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깃발은 눈에 보이는 시각 이미지에 불과했다고요. 근데 깃발을 갖다가 어떻게 바꿔버리냐면 아우성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주어는 분명히 시각 이미지인데 서술어는 뭘로? 바로 청각 이미지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각 이미지를 청각 이미지로 전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감각 이미지라 그래요. 예. 공감각 이미지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주면 이래요. 자, 제가 이렇게 공감각 이미지를 조금 풀어드리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뭐 다른 거안 해도 여러분들이 공감각 이미지 하나만 하나만 읽혀둬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나중에 시를 쓸때 굉장히 참고가 됩니다. 이 공감각 이미지를 한번 봐보세요. 자, 공감각 이미지 한번 봐봐요. 자, 공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 한 가지 감각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감각이 자극돼 가지고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그 이상의 감각을 경험하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그 기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 가지 감각을 줬어요. 근데 그것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시키면서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감각을 경험하도록 도와준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깃발을 보면서 깃발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래 보세요. 그러면 내면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데, 분명히.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아우성, 이 청각으로 이게 연결시켜버려서, 깃발을 다 아우성으로, 그것도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면 감각이 말이죠. 두세 가지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게 체험적인 그런 감각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예. 이게 바로 공감각이에요. 한 가지 감각의 묘사로 다른 감각이 묘사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 되면서
다른 감각을 같이 느끼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가령 소리에다가 색채를 보태본다든가, 가령 뭐 빨간 소리 해봐봐요. 그러면 소리가 색깔이 없잖아요. 근데 빨간 소리가 내 가슴을 툭 치며 지나가네,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푸르스름한 냄새가 나를 엄습하네, 이래봐요. 그러면 색채에다가 냄새를 보태본다든가, 소리에다가 색채를 보태본다든가, 아니면 냄새에다가 소리를 가미시켜 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감정 전이라 그러고 감각 유추라 그래요. 예.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감각, 지각적 이미지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전이 되고, 그러면서 가령 소리의 색채를 보태거나 색채의 소리를 보태거나, 아니면 색채의 냄새를 보태거나, 아니면 냄새의 소리를 보태거나, 그러면서 그것이 감정 전이가 되고 감각 유추가 되면서, 그래서 그 한 가지 감각이 자극되어서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감각을 경험하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그 세계가 바로 공감각이라고 하고, 이런 공감각을 이미지로 잘 활용하면 공감각 이미지를 잘 활용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럴 때 시가 상당히 맛깔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감각 이미지를 익혀둘 필요가 있다. 자, 그 말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자, 다시 유치원의 깃발로 갑니다. 자,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자, 그래서 이거는 시각적 이미지를 뭘로? 바로 청각 이미지로, 시각 이미지를 청각 이미지로 전이시켜 버리는 공감각의 하나의 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하나는 자, 이것은 아우성인데 소리 없는 아우성의 의미가 있죠. 깃발이 아우성을 치고 있어. 가령 일제시대 때 우리 지성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이래도 짓밟고 저래도 짓밟고 그럴 때, 그러나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면에 끓는 분노, 그 일제 차의 그 치욕, 그런 한, 이런 것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또 3.1절 그게 터뜨렸지만 그게 제압당해 버렸잖아요. 그럴 때 가슴에 이글거리는 분노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펄럭이고 아우성을 치고 뭔가 이렇게 있는 그 깃발이 그런데 소리 없어요.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제시대 때 우리 그 지성인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깃발은 어때요? 저 푸른 해원을 향해서 흔들어요. 가만히 있지를 않죠. 계속 이상형을 찾아서, 조국 해방을 위해서, 조국 광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상향인 국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소망하고 끊임없이 그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 어떤 영원한 그런 향수의 그 손수건처럼 나부끼고 있는 거죠. 고향을 우리가 잊지 못하는 것처럼, 어디 가서나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처럼, 이상형 국가, 이상의 조국 해방을 그리고 조국 광복을 언제나 그리워하고 그렇게 애타하는 우리 시적화자의 내면이 여기에 절절히 묻어 있는 거죠. 순정은 물결같이, 이렇게 물결같이, 순정과 물결 사이에다가 가치라고 하는 연결을 넣으면 직유법이에요. 시밀리 그리고 명유법이라 그래요. 근데 순정은 물결, 이렇게 A는 B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면 메타포 그리고 은유법 또는 암유법이라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제 순정은 어때요? 물결같이 바람에 막 나부끼죠. 순정은 물결에 바람에 나부끼고, 그러니까 그 어떤 이상형에 대한 그런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런 순정은 지금도 변함없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고, 그런데 그리고 오로지 맑고 고운 이념의 표태 끝에 그 지향점을 절대 놓치지 않고 그 지향점을 향해서 맑고 고운 그런 이념의 표태 끝에 그 표태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실적 화자의 내면이 불같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그러나 어때요? 현실은
깃발과 같이. 깃발은 누가 잡아요? 깃발을 붙드는 그, 밧줄이 잡죠. 깃발을 딱 잡는, 밧줄이 말이죠. 그 깃발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그 깃대에다가 묶어버리죠. 그래서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그 한이 더 쌓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지요. 예수. 그 슬픈 내면의 그 파노라마가 이 예수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마음은 정말 이상형을 향해서 줄기차게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게 만들어 놓아서 다가오는 그 서러움과 한과 그 슬픔이 이 예수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요. 그러나 어때요? 그 예수가 그대로 절망과 그 슬픔과 좌절로 고개 숙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수는 어때요? 백로처럼. 다시 처럼이라는 연결을 넣어가지고 예수와 백로를 또 연결시켰죠. 이게 직유법, 시밀리, 그리고 명음법이라 그랬죠. 자, 그런데 또 만약에 예수는 백로다. 예수는 백로. 이렇게 한다면 A는 B. 바로 연결이 있으니까 메타포, 그 다음에 은유, 그 다음에 암유법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자, 이걸 지금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가지고 예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촥 펴요. 예. 깃발이 날개를 펴듯이. 그렇죠. 그래서 비록 지금 깃발이 깃대에 묶여 있지만, 그리고 소리를 내서 이렇게 마음껏 소리칠 수 없는 일제치하에 그 숨죽여 살아가는 그런 지식인들의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어때요? 그러나 결코 수그리고 그렇게 초하게 살고 있진 않겠다. 항상 이렇게 백로처럼 날개를 펴면서 그리고 아우성을 내지르면서 저 푸른 해운을 향해 우리는 끊임없이 손을 흔들겠다. 그쪽을 향해 나아가겠다. 마치 영원한 향수의 손수건을 내가 갖고 있는 것처럼 순정이 항상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는 것처럼 우리는 그 이상을 향해서 조국 광복과 조국 해방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살만한 나라 이상형 국가가 우리의 곁에 자리하는 그날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바로 이러한 기법 속에 담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메타포, 그래서 은유와 그리고 직유법, 그리고 지금 시각 이미지와 청각 이미지를 어떻게 바로 공감각 이미지로 처리함으로써 바로 이 시의 표현 기법을 탄탄하게 깔아가지고 이 깃발을 완성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의 깃발은 국어 교재에도 실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 거죠. 이게 한국 현대 초기 시 중에 하나인데 현대 시의 초기 시인데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유치원은 이렇게 공감각 이미지를 활용할 줄 알았다. 이런 점이 높이 평가된다. 이렇게. 돌팡구리님이 자꾸 예수를 아의 이를 여의 이로 예수로. 아, 기독교. 아, 돌팡구리님이 기독교인입니까? 예. 그 예수가, 아니, 지저스가 아니고요. 지저스로 들립니까? 예. 뭐, 그 당시에, 예수가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를 견뎠다면 아마 예수도 백로처럼 날개를 펴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우리, 우리 높은음 자리님이 생일이 지나면 별풍선 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생일이 언제냐니까 7월 9일이라고. 저는 5월 17일이 음력 5월 17일이니까 아마 비슷하겠는데요? 7월 9일 금방이 음력으로 5월 17일 아닌가요? 언젠지 모르겠네요. 음력이 언제 될 텐데, 아닌가요? 자, 우리 회장님이 케이크를 준비하라고 3177님이 압력을 넣고 있나요? 네, 자, 우리 유치원의 깃발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 5546님이 별풍선 20개를 또 사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행복해요. 예. 좀더 끝날 무렵에 다시 외계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리액션 하시겠습니다. 아, 3178님이, 별풍선은 3278님 거라고. 얼마든지, 이렇게, 선물해 드립니다. 선물해 드립니다. 아마 높은 음자리님하고 같은 날 아닌가요? 5월, 7월, 모르겠는데요. 그 근방이 아마 음력으로 5월 17일 같은데. 자, 그러죠. 한번 찾아보세요. 음력 5월 17일과 양력 7월 9일이 같은 날 아닌가요? 만약 같은 날이라면 이건 굉장히 우연치고 우연이네요. 우리 높은 음자리하고 낭만 대통령하고 같은 생일날 케이크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와. 한번 이게 방송 끝나고 찾아봐야 되겠네요. 자, 아, 일주일 차이입니까? 아, 일주일 차이입니까? 뭐 일주일 차이면 뭐 같은 날 하죠, 뭐. 같은 날. 자, 그러면 또 낭만 대통령의 그림 추상화 향기를 한점더 구경하시면서 아, 우리 태연군의 또 곡을 하나 또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들은 낭만 대통령의 그림 추상화 향기를 지금 구경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 사장님이 아 높은 음자리님이 그림이 너무 이쁘다고 폴라우벨님은 그림이 몽돌 같다고 그렇죠. 이렇게 그림 감상하는 그 순간만큼은 행복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참 우리에게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림을 보는 순간만큼은 행복하니까. 그림을 구경하고 있을 때 뭐 그냥 괴롭고 슬픈 일도 위로가 되잖아요. 만약에 낭만 대통령이 기절하면 우리 오 사형님이 방송을 대신 해준대요. 아, 고마워요. 제가 자주 기절할 테니까, 그때 우리 오 사형님 방송 대신 해주세요. 우리 플라우벨님, 이렇게 우리 방송을 들을 수 있고 감상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서 좋다고. 야, 참 겸손한 우리 플라우벨님 멋지죠? 우리 KSM님 방송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시청자들 이렇게 같이 농담도 주고받고 그런 사이에 벌써 시두 편이나 교정받았잖아요. 이렇게 쌓이면 이게 70편 이상 되면 이제 시 출간이 되는 거죠. 아자! 나가자! 아자! 이렇게. 예. 우리 풀빵울리님 매일매일 이렇게 매일 봐도 반가운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우리 방송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보는 이런 시청자들 함께 할 수 있어서 좋다고 이 마음이 참 고우신 것 같아요. 역시 예, 우리 낭만 대통령의 문학특구 회장님 다우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마시옵소서. 3278님 이제 뭐 맞춤법도 띄어쓰기도 잘해버리니까 이제 뭐 흠잡을 데가 없네요. 뭐 그냥 뭐 완벽한 분은 완벽한 대로 이렇게 살고 우리 같은 또 사람들은 또 부족한 대로 살고 그런 거죠. 뭐 그래야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야 완벽한 사람들이 더 돋보이잖아요. 예. 3278님 완벽한 남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5546님 모든 상황에서 늘 그렇게 긍정적으로 항상 밝음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긍정맨 참 최고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높은 놈자리님 창작하느라고 부족 라면 먹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작곡하고 또 창작이 특히 소설 쓰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천재 작곡가로서 또 재능 있는 소설가로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아줄 날이 올 거예요. 믿고 갑시다. 그 다행히 3278님이 그 노스텔지아가 뭔지를 모른다고 그래서 역시 완벽하지 않아서 좋아요. 예. 근데 노스텔지아는 이제 향수라고 많이 이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뭐냐면 고향을 꼭그 그리워하는 마음만이 노스텔지아는 아니에요. 뭐냐면 뭔가 자기 내면에 그냥 애틋하고 애끓고 그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그리워하는 모든 것들, 그리워하는 감성, 깨끗하게 그리워하는 그런 감성, 그게 노스텔지아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그 그리움이라든가, 그리움, 이런 것도 노스텔지아의 하나고, 또못 잊어가지고, 막 꺽꺽 울음 울 때, 그 견딜 수 없는 아픔, 그런 것도 노스텔지아라 할수 있고, 노스텔지아의 폭이 좀 넓겠죠. 꼭 향수만,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라고 좁히기에는 다양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게 노스텔지아라고 볼수 있겠죠. 또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 교정 코너입니다. 교정 코너. 자, 골목길을 이렇게 또 다듬어 보도록 할까요? 자, 다듬어 보면서 김태훈 군의 멜로디를 들어보시면서 골목길을 눈길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골목길 원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골목길. 언제부턴가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길이란 길은 골목으로 이어져도 사람의 마음이란 또 다른 갈래의 길을 따른다. 청춘의 애잔한 사랑의 향수가 이제는 노년의 지팡이에서 한숨을 짓는다. 수많은 별들을 감싸놨던 그리움들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빛나고 있다. 술취한 아저씨의 쌍나팔 소리는 이웃집의 항의로 키 한번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집 앞을 지키던 멍멍이도 숨을 죽이고 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언제부터 사라졌는지 관심은 있을까? 어제와 오늘이 만나는 골목길에서 자동차 소리만 들려온다. 네. 어쩌면 우리 현대의 골목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지금 그 시골에 상당히 많은 가구가 있는 그런 마을도 정말 골목이 한산해요.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이따금 눈에 보이는 거는 허리가 굽은 할머니들, 지팡이 짚고 천천히 어디론가 가시는 할머니. 할머니 몇 분만 보이지? 그리고 이제 뭐, 차를 타고, 쑥 왔다가, 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가는 택배 아저씨라든가, 뭐 어떤 동네 청년이 이렇게 뭔 사무적인 일을 하고 바삐 가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밖에 없어요. 시골의 골목길이 정말로 언제부턴가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 제가 곡성에 조그마한 마을에서 그 동화 창작번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각 면에서 조금 그 신세대 여성들이 한두 분씩 오셔가지고 하니까 이제 뭐 활기는 차지만 그러나 막상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수업 끝나고 그 골목을 지나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골목에 사람이 없어요. 어쩌다 한 번씩 할머니 한두 분이 이렇게 허리 구부정하면서 이게 지팡이 짚고 그것도 천천히 어디론가 가셔요.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어요. 무표정이에요. 언제부턴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골목길이 되어버린 거죠. 예.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요거는 1년으로 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일행,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2행. 이렇게. 그 다음에 길이란 길은 골목으로 이어져도 사람의 마음이란 또 다른 갈래의 길을 따른다. 꼭 철학 어떤 그 서적 한 구절 같죠. 또 무슨 뭐 격언 같이 느껴지는 거. 이거는 시에서 되도록 사용하지 마세요. 격언이라든가 어떤 철학의 한 구절이라든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되도록 시에서 사용하지 않은 게 좋아요. 예. 그리고 청춘의 애잔한 사랑의 향수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청춘의 수식구 하나, 애잔한 수식구 하나, 사랑의 수식구 하나 벌써 세 개잖아요. 세 개를 연달아 이렇게 하면 리듬의 흐름, 호흡에도 이렇게 잘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수식구는 대개 두 개 정도 아니면 한 개 이렇게. 여기서도 지금 애잔한 향수 정도가 좋지 않나요? 애잔한 향수 이렇게. 애잔한 향수가
애잔한 행수가 이제는 노년을 누를 수도 있지만 이제는 지팡이에서 한숨을 짓는다 이렇게. 예, 지팡이에서 한숨을 짓는다 해도 이게 아 노년의 지팡이구나 예상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애잔한 향수가 이제는 지팡이에서 한숨을 짓는다 이 정도 하고 이거를 제일 밑에 연으로 가는 게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1년은 언제부턴가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이걸 1년으로 하고 그리고 애잔한 향수가 이제는 지팡이에서 한숨을 짓는다 이걸 마지막 연으로 배치를 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제 2연은 쌍나팔 소리를 하는 게 어떨까요? 술 취한 아저씨를 넣는 방법이 있고 그냥 아저씨 안 넣고 술 취한 쌍나팔 소리는 이래도 알아듣잖아요. 예. 술 취한 쌍나팔 소리는 뭐다 한번 이웃집 항의로 귀 한번 펴지 못하고 할 수도 있지만 이웃집 항의 놔두고 그냥 술 취한 쌍나팔 소리는 귀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죠. 예, 술 취한 쌍나팔 소리는 귀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멍멍이를 내보내면 되겠죠. 집 앞을 지키던 멍멍이도 숨을 죽이고 있다 이렇게. 예, 이게 멍멍이를 3년으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리움을 이때 넣으면 되겠죠. 그리움. 수많은 별들을 감싸놨던 그리움들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빛나고 있다. 요거. 예. 그때 수많은 별들을 감싸놨던 그리움이라 할 수도 있고 그냥 수많은 그리움들이 이렇게 해도 되고 수많은 그리움들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빛나고 있고 이렇게 빛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마지막 년 애잔한 향수가 이제는 지팡이에서 한숨을 짓는다. 예. 이렇게 하면 그 골목길의 흐름이 이렇게 이미지로 그려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원본을 읽어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이것을 좀 다듬어서 교정본을 만든다면 교정본에서는 어떤 흐름이 될까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지팡이에서 한숨을 짓는다가 예, 마지막인데 자, 마지막까지 보이나요? 자, 골목길 제가 골목길을 그 교정본 골목길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을 동안 우리 김태형 군의 곡을 들어볼까요? 골목길 언제부턴가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술 취한 쌍나풀 소리는 귀 한번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집 앞을 지키던 멍멍이도 숨을 죽이고 있다. 수많은 그리움들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빛나고 있고 애잔한 향수가 이제는 지팡이에서 한숨을 짓는다. 네, 요즘에 특히 시골 골목길에
아픈 모습을 실적 형상화 한 이 골목길. 여러분도 느껴지죠? 시골 골목길이 얼마나 쓸쓸한가. 그 손주 손녀들이 거기서 자라고 커야 골목길들이 시끄럽고 재미나고 그럴 텐데, 이제 뭐 젊은이들이 다 도시로 가버리니까 시골에는 어린아이들이 없어요, 거의. 예. 거의 노인들만 있는 거죠. 그래서 쓸쓸해요. 예. 쓸쓸한 골목길을 잘 이미지로 형상화해 놨죠. 언제부턴가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술 취한 쌍나풀 소리는 키 한번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집 앞을 지키던 멍멍이도 이렇게 큰 소리를 못 치고 숨을 죽이고 있는 거죠. 우리 그 오사형님의 다롱이는 지금도 큰 소리 치고 막 우짖고 막 덤벼들고 막 그러던데.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시골 개들은 또 그러지도 못한가 봐요. 수많은 그리움들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빛나고 있고, 또 예전한 향수는 이제는 지팡이에서 한숨을 짓고 있는 그 모습이 참 쓸쓸하죠. 우리 플라우벨님이 별풍선을 선물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 시를 읽을 때, 그 쓸쓸함이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몰려올 때 어떤가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시골도 재미나게 밝고 또 어린아이의 웃음소리도 들리고 그럴까요? 예. 우리 4237님이 교정분이 깔끔하다 그러고, 우리 3237님은 많이 빼버렸다 그러고. 네, 약간 차이는 있죠. 예. 그러나 군더더기 없이, 겹친 거 없이, 또 시상의 흐름도 자연스럽고, 또 이미지도 적절하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읽을 때 그 수식구가 너무 많으면 리듬이 살아나질 않아요. 리듬이 이렇게 목에 걸리죠. 예, 그러면 시가 맛깔스럽지 않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따듬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요게 1년, 2년, 3년, 4년, 5년짜리지만 만만치 않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가 읽을 때는 머리로 듣지 마시고 가슴으로 들으세요. 예, 의식으로 듣지 말고 무의식으로 들으시고, 이성으로 듣지 말고 감성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골목길. 언제부턴가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술 취한 쌍나풀 소리는 귀 한번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집 앞을 지키던 멍멍이도 숨을 죽이고 있다. 수많은 그리움들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빛나고 있고, 애잔한 향수가 이제는 지팡이에서 한숨을 짓는다. 네. 원본도 나름의 특성이 있고, 또 교정본도 또 나름의 특성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워가는 거죠. 배워가는 거예요. 네. 우리 파리님 잠시 나갔다가 또 다시 오셨네요. 네. 이렇게 시간 나는 대로 짬짬이 방송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예. 시집이니까 리모델링이 맞아요. 이렇게 오사형님이, 이제 오사형님이 이제 졸지 않고 이렇게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예, 반가워요. 자, 그러면 다음 코너는 이제 명시감상인데,
명시감상 또 들어가기 전에 또 낭만 대통령의 또 그림과 김태현의 곡을 또 감상해 보도록 할까요? 자, 낭만 대통령의 추상화 향기, 예, 추상화 향기입니다. 묘한 느낌이 드는 추상화 향기라는 그림입니다. 예, 나뭇잎이 하나 있고 그 밑에 나뭇잎을 받쳐주는 든든한 반석이 있습니다. 자, 김태현 군의 아름다운 곡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김태현의 아름다운 곡을 들으시면서 낭만 대통령의 그림 추상화 향기를 지금 감상하고 계십니다. 오 사형님이 이렇게 졸지 않고 이 방송을 듣는 비결이 낮에 낮잠을 자둔다 하니까 3278님이 미인이시군요, 이렇게. 역시 그 미인은 잠이 많은가 봐요, 그렇죠? 잠이 충분해야 피부가 촉촉하니 예쁜가 봐요. 예, 맞는 말 같아요. 미인은 잠이 많단 말, 맞는 것 같아요. 높은 음자리님이 지금 추상화를 보면서, 참, 이런 그림 좋아한다고. 아, 그래요. 상상력이 많은, 지금 높은 음절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아마 좋은 거 봐요. 예. 우리 볼빵구리님은 나뭇잎이 떠 있으니까 뭔가 여러 느낌이 든다고. 맞아요. 예. 그 나뭇잎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렇게 사랑을 곱게 갖고 가고 싶은데, 그 많은 사람들은 나이 들었다고 그냥 사랑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혼자 그냥 사시라고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지 말래요. 그렇게 그 주변의 분들이 또 문우들이 또 나이 드신 선배들이 그냥 사랑하지 말고 살아라. 사랑하면 아프기만 하고 또 슬프고 감당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말을 이렇게 참고하긴 해도
그래도 가슴 속에는 항상 저렇게 나뭇잎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가라앉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날아가지도 않는 그런 그 사랑이 항상 가슴 속에 버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그게 가라앉지 못하도록 그 밑에 그 반석들이 받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라앉으면 어쩌면 인생은 가버린 거 아니냐, 인생이 없는 건 아니냐. 사랑이 가라앉지 않도록 항상 받들어라, 뭐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여러 다채로운 생각을 갖게 하는 이런 내 마음의 상태가 그려져 있죠. 예. 느낌이 많으면 좋은 거라고 3278님이 하네요. 떨어지는 걸까 비상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여건이 되더라도 그거를 밑에 그 열정이 받쳐버리는 거죠. 못 떨어지게. 예. 받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그러는 거죠. 3278님은 떨어지다 날아가는 거라고. 마지막 입세. 그렇죠. 어쩌면 지금 뭐 사랑을 한다면 마지막 사랑? 마지막 입세겠죠. 예,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또제 가까운 친척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다녀왔는데, 그때 어렸을 때막 이뻐해 주고 했는데, 가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버틸라고 해도, 아무리 사랑을 간직하고 오래 버텨보려고 해도, 결국은 세상을 떠나면 저런 열정, 저런 사랑도 다 놔두고 가야 되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의 다음 코너는 우리 주변의 아름다운 작품, 좋은 시, 좋은 수필, 좋은 동화, 좋은 소설 속에서 우리가 감상할 만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은 대숲이 푸른 이유, 대숲이 푸른 이유, 이걸 가지고 같이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숲이 푸른 이유입니다. 대숲이 푸른 이유. 대숲이 푸른 이유. 항상 제일 밑에는 해설이 누군가 유심히 보세요. 예. 안도현 노벨 문학상 후보 추진위원회 회장, 낭만 대통령이 항상 버티고 있습니다. 아, 이 안도현 시인이 노벨 문학상 탈 때까지 저는 계속 안도현 시인의 작품을 홍보할 거예요. 예. 아주 훌륭한 작품, 또 훌륭한 시인,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을 타야 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들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세요. 이분의 시가 좋은가 안 좋은가. 자, 대숲이 푸른 이유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를 또 감상할 때 우리 김태형 군의 아름다운 곡을 또 배경으로 깔아 드릴게요. 예.
네, 우리 안도현 시인의 배수피 푸른 이유. 자, 감상하셨습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읽어볼까요? 대소비 푸른 이유. 이때는 낭만 대통령의 작곡 한 곡을 배경으로 깔아볼까요? 예. 대소피 푸른 이유. 안도현. 대숲의 푸른 머리카락을 빗질하려고 바람이 대숲으로 들어가네. 댄잎들이 배때기를 일제히 뒤집은 채 바람을 밀어내려고 버티네. 이것 좀 봐. 화가 잔뜩 난 바람이 한 손으로 대숲의 머리채 휘어잡고 한 손으로 대숲의 총알이 후려치네. 대숲이 왜 저렇게 푸르냐 하면, 아휴, 한평생 서서 매맞은 탓이라네. 네, 낭만 대통령의 작곡의 그 흐름을 타면서 우리 안도현 시인의 대숲이 푸른 이유를 읽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의미가 전달되나요? 대숲이 있어요. 제 고향이도 제그아그동 동쪽은 흑담이었고. 그리고 대문이 있고, 그리고 남쪽도 흑담이고, 그리고 이제 서쪽은 냇물이 흐르고 있었고, 냇물의 일부가 집 안에 들어와서 들어왔다가 가고, 그 다음에 그 냇물 끝나는 지점에서 동쪽까지는 대숲이었어요. 예. 그래서 대숲하면 저는 이제 고향이 생각나는 거죠. 대숲의 푸른 머리카락을 빗질하려고, 예, 바람이 대숲으로 들어가요. 이야, 바람이 대숲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었네요. 나는 그냥 심심해서 들어간 줄 알았더니, 이 시에서는 대숲의 푸른 머리카락을 빗질하려고 들어가네요. 아, 이게 시죠. 이게 시예요. 그냥 일상 대화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대화를 한다고 해보세요. 친구를 만났어요. 어이, 오랜만이네. 대숲에 푸른 머리카락을 빗질하려고 바람이 저 숲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 보이나? 이렇게 대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친구가 갑자기 눈이 동그래가지고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는 일상 대화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껄끄러워요. 그죠? 근데 시 속에서는 빛을 발해요. 자, 봐요. 대숲에 푸른 머리카락을 빗질하려고 바람이 대숲으로 들어가요. 자, 느껴지나요? 이게 일상 대화하고는 다르죠? 한번 해보세요.
시하고 일상 대화하고 같은가? 내일 당장 시도해 보세요. 내일 당장 누구 아무나 처음 만난 사람한테 딱 손 내밀고, 제가 말이죠, 대숲에 푸른 머리카락을 빗질하려고 바람이 대숲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이렇게 한번 말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시는 말이죠, 일상 대화 속에 있는 서술과는 다른 거라고요. 다른 거라고. 같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기 쓰듯이 일기 써가지고 와가지고 나는 오늘 피곤해서 누워 잤다. 그리고 커피 한잔 마시고 이제 커피를 또 한잔 마시고 그리고 세 잔째 마셔가지고 너무 배불러가지고 점심밥도 못 먹고 그리고 잠만 들어 잤다. 3시간이나 잤다. 그리고 오늘은 아무 할 일이 없이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고 말았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시다고 우기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건 시가 아니라니까요. 일상 대화에서 주고받을 만한, 그리고 아무 그냥 거리낌 없이, 아무 제약이 없이 그냥 주고받는 그러한 서술 위주의 그러한 그 서술 위주의 글은 시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제발 시 아닌 일기를 가지고 그냥 일상 대화를 가지고 시라고 주장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시가 뭔지 보세요. 대숲에 푸른 머리카락을 빗질하려고 바람이 대숲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걸 댄잎들이 용서를 안 해요. 우리는 우리대로 살겠다. 그냥 서민들의 그 희망, 그 소망, 그 작은 바램, 이거 그냥 뒤집지 마라. 그냥 헝클어진 대로 살고 싶다. 왜 와가지고 꼭 독재자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그냥 서민들의 머리카락을 그냥 일체 똑같이 한쪽으로 그냥 흘러가도록 빗질하려고 그래요. 길들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재미없어. 응? 감옥에 보낼 거야. 손발을 다 묶어버릴 거야. 벌금 그냥 몽땅 매겨가지고 허덕이게 만들 거야. 쫄딱 망해가지고 구차한 인생을 살게 할 거야. 독재의 맛을 볼 거야. 내가 머리카락을 빗질하는 대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안 나면 국정원 동원할 거야. 댄잎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배세기를 일체 뒤집은 채 바람을 밀어내려고 버티고 몸부림치겠죠. 댄잎들이 배때기를 일체 뒤집은 채 총력을 다해서 가진 것 있는 것다 동원해서 버텨보려고 독재에 길들이지 않으려고 민주를 압살하는 그 정책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이 대숲과 댄잎들의 몸부림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바람을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할 때는 너희들이 와라. 그러나 원하지 않을 때는 제발 와서 니들 마음대로 머리카락을 빗질하려고 하지 말라. 니들 마음대로 그냥 통일시키고 버릇들이고 길들이려고 하지 마라. 그냥 헝클어진 대로, 댄잎들이 그냥 노래하는 대로, 그냥 웃고 떠들도록, 그냥 자유롭게 행복하도록 좀 놔둬라. 그래서 댄잎들이 배때기를 일제히 뒤집은 채 바람을 밀어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버텼어요. 그랬더니
이것 좀 봐. 요 놈들 봐라. 화가 잔뜩 난 바람이 뭔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 손으로 태습의 머리채를 휘어 잡아요. 그리고 한 손으로는 태습의 종아리를 후려쳐요. 경찰을 시켜서 머리채를 휘어잡고 물대포로 종아리를 쏴버리고 머리통을 갈겨버리고 민주정신을 후려치는 거죠. 태습이 왜 저렇게 푸느냐 하면 왜 민중이 말이죠. 왜 저렇게 시퍼렇게 푸느냐 하면 민중이 말이죠. 짓밟으면 그대로 드러누워서 죽은 신용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왜 저렇게 푸르딩딩 푸느냐 하면 어휴, 한평생 서서 매맞은 탓이에요. 한평생 서서 매맞은 탓이라네. 한평생 서서 매맞고만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말이죠. 이런 말을 해요. 한 나이든 분이 왜 우리 노인네, 우리 어르신은 왜 저렇게 모욕을 줘도 저렇게 괴롭혀도 왜 저분에게 화를 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노인이 그게 다 비결이라네. 왜요? 그랬더니 아니 내 친구들 중에 나를 괴롭힌 놈들 참 많았거든. 근데 지금 다 죽어버리고 나만 살았다네. 이렇게 가만 놔둬도 다 뒤지대. 독재자들이 영원히 살까요? 한평생 서서 매맞은 이 태습보다도 먼저 가겠죠. 이 시에서 시초과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세계는 다양한 세계를 보여주고 있죠. 어쩌면 아내가 남편을 길들이려고 할 때 또는 남편이 말이죠. 나름대로 아내를 길들이려고 할 때 어쩌면 태습의 이 푸르딩딩한 의미가 다가갈 수도 있겠죠. 자유롭게 낭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을 길들이려고 할 때 이런 슬픔이 있겠죠. 제가 낭만 대통령의 작곡을 들려드리면서 이 시를 다시 읽어볼 테니까 이 속에서 꿈틀거리는 다양한 의미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태숲이 푸른 이유. 안도현. 태숲의 푸른 머리카락을 빗질하려고 바람이 태숲으로 들어가네. 댄잎들이 배때기를 일체히 뒤집은 채 바람을 밀어내려고 버티네. 이것 좀 봐. 화가 잔뜩 난 바람이 한 손으로 태숲의 머리채 휘어잡고 한 손으로 태숲의 총알이 후려치네. 태숲이 왜 저렇게 푸르냐 하면 한평생 서서 매맞은 탓이라네.
네. 아, 명시감상, 명작 감상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자, 벌써 자정이 넘었네요. 이런 그 시 속에 있는 다채로운 감성, 아름다운 다양한 감성들을 또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3278님, 시간이 됐다고. 오버타임. 물론 이 그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이렇게 해버리면 또 내일 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또 내일 활동하는 분들에게 지장을 줄까봐 항상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만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뭐 날새기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다음 또 활동하셔야 되니까 여기 보 듣고 계시는 우리 3278님도 직장 생활 해야 되고 또 우리 풀빵구리님도 직장 생활 해야 되고 다 지금 직장 생활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너무 늦게 자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또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3278님 별풍선 와 20개나 쏴주셨네요. 5542님 별풍선 20개나 쏴주시고 플라벨님 별풍선 네, 쏴주셨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또 리액션을 해야 되나요? 아, 예, 3278님 정한 거 아니에요. 네. 뭐 날쓰기 할 수도 있고 24시간 할 수도 있고 그건 뭐 BJ 마음이에요. 우리 저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이 그 만 명의 DJ들과 경쟁해 가지고 이제 9만 5천 명을 이렇게 제키고 지금 이제 5,500등 정도 이제 올라갔어요. 예. 다 여러분들의 이렇게 후원 덕입니다. 감사해요. 예. 이렇게 오늘 또 와서 끝까지 들어주신 분, 이렇게 풀빵구리님, 우리 3278님, 우리 5546님, 우리 플라벨님, 우리 파리님, 우리 4237님, 높은 음자리님, 굉장히,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 시간에 그 추천 하나 해주잖아요. 그럼 이제 요게 이제 생방송이 끝나고, 예, 재방송이 바로 0.2초 후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또 이렇게 클릭해서 추천을 해주면 두 표의 추천이 올라가요. 이런 것이 모아져가지고 이제 아마 BJ들의 등유가 그, 이렇게 등유가 설정이 되는가 봐요. 그리고 다음날, 10시 무렵, 대개 10시 무렵에 이제 등유가, 예, 발표돼요. 근데 이제 그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근데 지금 5,500등까지 이제 올라갔어요. 이게 또 5,000대를 또 깰 날이 또 오겠죠. 예. 하여튼 6,000대를 못 깨가지고 한참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만은 지금 연 이틀째 5,500대를 유지하고 있네요. 내일은 또 등위가 어디로 올라갈지 궁금합니다. 자, 우리 이 3278님, 5546님, 플라워빌님을 위해서 리액션. 네. 우리, 제가, 외계인 시절에 그 모델 일을 했다 했잖아요. 모델 일. 이렇게 모델 일을 할 때, 제가 그 인기 절정일 때, 그 불렀던 노래. 그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는데, 외계에서 제가 모델을 할 때, 이 포즈예요. 그, 제 몸매가 외계에서 모델 할 때는 괜찮았다고요. 예, 네, 괜찮았어요. 예, 네, 괜찮잖아요. 예, 네. 그때는 몸짱이라고 그랬는데, 지구 와서 많이 좀, 살이 쪘죠. 예. 네. 아, 3278이 진짜라니까요. 뭐, 아싸, 모임, 뭐, 마치, 뭐,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러지 마세요.
자, 이때 부른 노래. 이때 인기 절정인 모델 시절에 불렀던 노래. 정말 사랑한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그 간절한 그런 애틋함이 담긴 노래 예, 불러드리겠습니다. 소꽁마 소꽁마 울리 울리 샹그리쇼 비싱 더 꼬이꼬이꼬이 라프로사트 로프리메 라세 보레 마린 트레크라이스테메 모레 파리스티 라이신 메 라세 모레 스모레 클라이 모레세 미니스트리 모레세 스메 3278546 플라우베 소꽁마 소꽁마 울리 울리 샹그리 쇼 비싱 더 꼬이꼬이꼬이 아, 외계인이라 좀 혐오스러워. 아니에요. 무슨 혐오스러워요. 진짜. 왜 그래요? 아, 자꾸 외계인이라고, 폄하하고 그러지 마세요. 외계인도 지구인 못지않게 맛깔스럽고 멋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분들 많아요. 예. 이렇게 색깔로 보지 마세요. 예. 오히려 외계인들이 훨씬 더 잘생긴 사람 많아요. 미녀 미남도 많고. 예. 그러니까 제발 외계인이 그냥 눈 땡그라 가지고 그 뭐 얼굴은 크고 그냥 뭐 목은 짧고 그리고 뭐 팔다리는 쬐그만하고 뭐 그런 기형아들 뭐 그러한 그 돌연변이를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외계인들이 훨씬 더 멋져요. 예. 뭐 안 믿으시는 분 아닌데 하나 더 보여드려요. 네. 이게 모델 시절에 제가 온통 그 금빛 나는 옷 입고, 예, 찍은 모델 시절의 사진인데, 지금 지구에 오면서 사진 몇 장을 못 갖고 왔어요. 예, 그래서, 몇 장 중에 하나인데, 괜찮잖아요. 분위기도 좀 있잖아요. 예, 예. 자꾸 못 믿겠다는 표정 짓지 마세요. 예. 더 이상 저를 슬프게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지구에 와서 잘 적응하고 사는 사람한테 좀 용기를 줘야지.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루스 폴란, 블랙포리스테 벤달라, 브루펄담 모리스테 빈델, 오르케로에스테 크루에스테 프라이스테 브린네, 루프라리스테 피리 프라이스테 크레이크레이트 브라이. 아셨죠? 외계인을 다시는 돌연변이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경고장입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낭만 대통령의 곡을 들으시면서 또 작별을 하겠습니다. 자, 내일 다시 또 오늘이죠. 오늘 밤 10시.